뭐 좋은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어요. 오후에 서울에 어느 여자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지성전을 때문에 오고 지난번에 여기 와고 뭐 1년 유튜브 듣고 네, 어제 전화 직후에 뭐 오늘 전화해 줬어요. 했더니 내용은 황교안 그 장로 사무실에 지성 언제 열리냐고 언제 열리냐고 아 6월 철학했다 중순했다 자꾸 미룬 나도 미안하고 근데 이게 뭐 인테리어 뭐 공사 뭐 어쨌든 뭐 좀 바꿔진 것 같아 자꾸 설계 도면 바꾸고 하다 보니까 공사는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나도 이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아마 늦게 자꾸 6월 말 될 거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우리 사무실에서 해요 그래. 우리 사무실 한 3, 40평 되거든요. 매장이에요. TV도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. 다 할 수 있어요. 의자도 다 있어요. 그래요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최수영 집사님이요. 아, 그럼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고, 많은 사람 들여놓고, 아마 거기서 예배 드리면 어차피 오늘도 따르고, 그냥 영상 예배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 해갖고 그냥 TV로 다 뭐 보더라고요. 근데 우리 사무실 큰 거 있어요. 아, 보니 그, 그래요. 그럼 그렇게 하죠, 뭐. 왜 이러냐 하냐면, 지성들 어떻게 만들까? 홀을 얻고 뭐, 다 갖춘다고? 꼭 그럴 필요 없어요. 초대교회 보면요. 가정에 예배 드렸어요. 뭐, 눈바 집이 막 그 이름 나오지 않아요. 어느 집 문화를 막. 그게 성격적이거든요. 몰라, 사무실을 많이 들어요.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 감사합시다. 네.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.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.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아 저기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, 영상 들으신 분들이 가능하구나 할 수 있어요. 뭐 장소에 따라서 예. 지금 하나 일하고 있어요. 그렇게 7천 영사 일어나고 이 나라 개혁하고 불이 떨어지고 성의 불로 역사하고 그게 신부단장이고 하나님 감사하시 바랍니다. 지금 오늘 듣고 오늘 저녁에도 몇 분 새로 오시잖아요. 계속 와요. 막. 금방 왔다 금방 와 계속 듣고 뭐 지난 주간에도 한 10분 이상 뭐 새롭게 야 뭐 10분 이상 외부에서 장로님 그냥 툭 놓고 갔어요. 전부 이렇게 다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교인 된 거 지금 이제 어차피 교회가 없다는데 지금 오갈 데가 없다는데 주님 일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